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12인원 시뮬레이션 케이블을 이용해서 리얼플라이트 7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케이블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스위치가 붙어 있는데, 네, 위에서 두 번째 3번이라고 되어 있는 G5, G6, G7 이쪽으로 스위치를 두셔야 됩니다. 스위치가 다른 데가 있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에 G5, G6, G7 이쪽으로 스위치를 두시고요. 일단 샘플로 스펙트럼 DX4 조종기입니다. 조종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은, 일단 DX4 조종기 같은 경우는 뒤쪽 트레이너 포트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가 시뮬레이션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USB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시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동작되는 게 보입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우측 하단에 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일단 비행기가 뜨는데, 비행기가 나오는데 막 쳐박고 있죠. 자, 조종기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여기서 셀렉트 컨트롤러에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인터링크 또는 라디오 트랜스미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터링크 엘리트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라디오 트랜스미터가 액티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터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쪽이 액티브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조종기 양쪽 스틱을 이제 둘 다 가운데 두시고요. 조종기 양쪽 스틱을 둘 다 가운데에 놓습니다. 가운데 놓고, 가운데 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제 조종기 스틱을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조종기 스틱을 이렇게 돌리면 화면의 그래프도 같이 움직입니다. 우측 스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시면, 예, 화면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양쪽 스틱을 둘 다 가운데에 정확하게 놓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가운데에 놓습니다. 자, 위에 스위치들이 있으면 스위치들도 한 번씩 동작을 하면서 무슨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측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현재 캘리브레이션은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조종기 설정 다시 에디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자, 어떤 스틱을 움직일 때 어떤 실제로 이제 매칭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조종기, 자, 채널 1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면 1번 채널이 움직입니다.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스로틀 채널이기 때문에 1번에 지금 에일러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스로틀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예, 스로틀 채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니까 지금, 예, 2번 채널이 움직이죠. 2번에는 오른쪽 스틱 좌우는 에일러론이니까 에일러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종기 스틱을 움직이면, 예, 2번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조종기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한번 해볼게요. 위아래로 하면은, 예,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하니까 채널 3번이 움직입니다. 3번은 왼쪽 스틱 위아래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예, 엘리베이터 정상적으로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조종기 좌측 스틱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보면, 자, 채널 4번이 움직이고 오른쪽에 러더라고 적혀 있으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4개만, 요 양쪽 스틱 4개만 맞춰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상태에서 방향이 맞는지를 또 한번 볼게요.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네, 이것도 맞게 움직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스틱도 위, 아래, 예, 위로 올리는데 지금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움직인다면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채널에 리버스에 체크를 해줍니다. 네, 리버스 행목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나면은 이제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내려갑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반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채널 4번에다가 반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왼쪽 오른쪽 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요. 자, 됐으면 close. 예, 저장하시겠냐고 물어봅니다. 예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 이름을 바꾸라네요. 오케이. 예. 오케이. 자, 됐고요. 일단 비행기를 보면서 제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해 봅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제 실제로 한번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리셋 버튼 눌러달라고 나오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리셋 버튼을 눌러달라고 나오면은, 예,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종료하실 때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시고요.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조종기 전원은 이미 꺼져 있기 때문에 끄실 필요가 없고 조종기 뒷면에 있는 시뮬레이션 케이블만 빼시면은 다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여기까지 리얼 플라이트 7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팰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